자, 안녕하세요.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마문 유튜브입니다. 자, 이번에 공략할 게임은 히나타에 이어서 아스마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마는 예토 전생으로 가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예 차이가 없죠? 자, 그리고 복수전 갑시다. 이왕이면은 하늘이 풀어주죠. 눈물의 복수전. 자, 아스마는 먼저 중간 평타. 자, 아스마 중간 평타는 13연타로 이루어져 있고, 약한 것 같으면서도 막타가 상당히 강하고 또 히나타보다 강하다는 점이 있죠. 단점은 모션이 다 끝나면 밀치기가 없어서 상대가 뒤편으로 바로 이렇게 이동된다는 점이 좀 아쉬워요. 자, 보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면 이렇게 밀치기가 없고 관통을 하기 때문에 상대 바로 뒤편으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봤을 때는 히나타 같은 경우에는 밀치기 약했지만 확실히 밀치기가 되기 때문에 약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차크라라든지 가드라든지 이제 뭐 서포터 게이지를 채울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죠. 그러나 아스마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다라는 거. 막타가 이렇게 좋고 데미지가 좀 있지만 바로 상대를 뭐라 해야 될까, 아스마 자체의 그런 캐릭터를 연출하기 위해서 원래 나루토 캐릭터가 지금 뭐 100명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90명? 해서 95명 정도는 평타를 다 때렸을 때 원래 밀치기가 돼야 되는데 얘는 관통하는 모션이 있다라는 거. 이게 결코 아스마한테는 뭐 애니 충분들한테는 뭐 정말 뭐 애니 빙이다 이럴 수 있겠지만 게임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는 점이죠. 이게 바로 약간의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상대가 일어나서 공격을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네요. 중간 평타를 때려주고 뭐 바로 뭐 이런 식으로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빠지는 동안에 상대가 달려드는 대쉬를 일단은 적어도 카운터를 한번 쳐야 된다는 거지. 이걸로 그렇지 않으면 차크라를 채울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탈출용으로는 조금 평타를 쓰기 좀 아쉽다라는 거죠. 오히려 돌격용으로 좀 초반에 게임 시작할 때 이런 용으로 괜찮습니다. 게임 딱 시작했다 바로 그냥 바로 기선제야 될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면은 좋다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래 평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 평타는 11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시나 약한 것 같으면서도 마지막 막타 하나가 세다라는 거. 마지막 막타 하나가 세다라는 거. 일명 핵꿀밤. 여기까지만 때리면 상당히 강한 데미지와 모션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직 위평타 리뷰를 안 했지만 위평타, 아래 평타, 중간 평타 중에서 아래 평타가 가장 강합니다. 아스마 같은 경우에는 평타만 때린다 봤을 때는 아래 평타로만 때려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러기는 매우 희박한 확률이지만 거의 대부분 유저들이 봤을 때 이제 집중력이 현재 떨어졌을 때 이제 공중에서 때리게 되면 공중 이렇게 데미지 약합니다. 공중은 데미지 약하기 때문에 아 내가 저 바꿔치기를 차라리 쓰고 아 쓰지 않고 그냥 맞고 그냥 저거 다 맞은 다음에 저 데미지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때려야겠다 이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많습니다. 거의 오히려 고수분들은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초보들이 이제 어떡해 하면서 바꿔치기 연발하다가 망했어 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고수분들이나 약간 중수, 적어도 약간 초중수 정도만 되면은 사실 초보만 탈출하게 되면 이제 그 흐름을 압니다. 게임의 흐름을. 그래서 뭐 이걸 착각하고 아스마를 뭐 착각하고 이거 공중평타 아니야? 이거 공중평타다. 야씨 데미지 많이 다는데 저거 하나 정도 맞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야.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지. 충분히 나루토를 보면 실제로 집중력이 되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 다 보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리다 보면 아 이게 아래 평타로 시작했구나 이게 평타원에 이걸 몰라 그러다가 공중에 뜬 상태에서 이게 나가버리면은 저 뭐야 저 공중 평타야 저거?
지금 공중을 연계해서 공중평타 때리는 거지 하고 저거까지 맞아도 되겠다 하다가 가드 안 하다가 핵꿀밤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지금 말 나오죠. 채팅창에 바꿔치기는 일단 아껴야 다 이 마인드가 항상 있기 때문에 아스마 같은 경우에는 아래 평타를 쓰다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꼼수가 걸린다는 거. 참 이렇게 캐릭터 분석해볼 시간에 자꾸 꼼수를 전수하면 안 되는데 참 이게 참 어느 것이든 꼼수를 이기는 기술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꼼수는 최강의 기술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캐릭터의 그런 꼼수를 발견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고요. 실제로 좀 좋고요. 자, 위평타가 데미지가 상당한 아니 연타가 상당한데 일단 27연타 오라오라오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 27연타로 나오는데 자 오라오라오라 동작으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추가 인술이 가능하고 추가 5위까지 가능합니다. 한번 보죠. 근데 상당히 멀 위로 높게 날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추가 데미지 지금 들어갔죠? 자 약간 이런 식으로 상대가 좀 떨어질 때를 간을 봐서 빨리 쓰지 말고 타이밍이 딱 맞춰 써야 된다라는 거. 아스마 같은 경우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게 다른 캐릭터보다 띄우기가 더 많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바로 띄었어 이제 들어가야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실수를 하게 되냐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가게 되면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 하나하나가 진짜 아쉬우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중평타 가도록 하죠. 자 아스마의 공중평타는 6연타로 이루어져 있고요. 데미지는 뭐 기본 데미지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공중평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왜 이러니 공중평타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많이 약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세지 않고 그렇다면 이제 공중평타를 좋은 캐릭터를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판별하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공중평타를 때렸을 때 동작이 많지 않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데미지 나는데 한두 대 딱 때렸을 때 이 정도 데미지가 나오면 최대 데미지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뭐 랭크라든지 플레이 매치를 할 때 한두 대 정도 맞기 때문에. 근데 아스마 같은 경우는 지금 6연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뭐 기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검은 이제 보면 이거는 일반 수리검 그리고 차크라 수리검은 이게 기본 수리검이라 볼 수 있겠는데 아까 히나타 리뷰를 보신 분들은 히나타 리뷰를 꼭 보세요. 자 보면은 이게 아스마의 이 그 정확히 무기 이름 모르겠는데 이거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검 자체가 차크라 수리검이 동작이 다릅니다. 이 모션이 다른 거예요. 풍둔 수리검이라고 봐야겠죠. 풍둔 차크라 수리검 일반 캐릭터 수리검 기술보다 분석해보니까 좀 더 빠르다는 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스마 수리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캐릭터들 차크라 수리검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활용해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라운드가 이제 일단 원다운을 거의 시켜낼 때쯤 상대를 이제 거의 눕힐 때쯤 3전 2선승제에서 내부 라운드가 3전 2선승제로 돼 있으니까 나루토 스톰퍼는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캐릭터가 이제 죽으려고 했을 때 상대방이 많이 지쳐 있겠죠. 상당히 체력적으로 이제 거의 실피 정도 됩니다. 리그에 그런 경우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에서 수리검에 많이 이제 유저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리검을 방어를 많이 합니다 유저들이. 근데 아스마 수리검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한순간에 당하기 쉬운 그런 허를 찌를 수 있는 이걸 봤을 때 저게 빠른가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캐릭터 수리검을 봤을 때 보면 현저히 수리검이 빠르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고 다음은 이제 스티거택 들어갑니다. 스티거택은 3연타로 이루어져 있고요. 아주 좋은 게 밀치기 동작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꿔치기 없을 때 굉장히 쓰면 유용합니다.
자, 스티커 택 들어갑니다. 아이고. 자, 이게 바로 스티커 택인데 3연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스티커 택의 좋은 점은 이렇게 밀어낼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자, 보면 형타를 이걸 언제까지 이거 다 때리고 그 다음에 얘는 밀치기가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스마 캐릭터 자체가 밀치기가 없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제 아스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티거택으로 이렇게 밀쳐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스마는 스티거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좀 재정비하고 서포터 게이지 채우고 차크라를 채우려면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 왜냐면 형타를 다 때려야지만이 밀치기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캐릭터들은.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스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스티거택만 써도 밀치기가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 거리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스티거택 치고는. 그러니까 아스마는 좀 밀치기를 쓸 때는 스티거택으로 금방금방 딱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사실 애니에서도 상급 닌자 중에서도 강한 편이지만 캐릭터들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한다. 조합만 잘하면 충분히 볼 수 있겠고. 자, 우리 잡기는 또 근거리이고 밀치기가 좋습니다. 이게 제작자가 의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아스마를, 자, 윗공격. 자, 이게 보면 이게 밀치기가 없어. 그쵸? 그리고 중간 평타로도 역시 밀치기가 없어. 그리고 역시 아래 평타로도 역시 밀치기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마가 역시 스티거택으로 이런 식으로 밀치기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잡기, 잡기에서도 밀치기가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다라는 거, 거리가 상당하다라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아스마라는 카드는 일단은 평타에서는 일단 이 캐릭터의 특성을 살리고 좀 애니적인 그런 좀 느낌을 많이 살리고, 잡기라든지 좀 스티거택으로 그래도 밀어낼 수 있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해되죠? 이거 일단 반대로 날리기 때문에 상대가 또 이제 또 내가 만약에 구석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구석에 있다 그러면 상대를 이렇게 잡기를 쓰게 되면 상대를 구석으로 날려보내고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없다고 치고 저기 구석이 희단이 있다고 치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도 있고. 자, 다음은 인술입니다. 자, 인술은 근중거리로 나가고, 그리고 가드에도 스플래시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또 한방 인술로 또 판정이 받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또 바꿔치기 안 되는 절대 판정이죠. 한방 인술 판정이 굉장히 좋죠. 자, 인술 갑니다. 인술이 근중거리인데 한 이 정도는 안 될 거고, 이 정도는 안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이 정도 거리에서 이제 인술이 들어갑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아스마의 인술은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 일단 화둔이기 때문에 체력을 보면, 희단의 체력을 보면 불지속딜이 역시나 들어간다는 점. 이것도 리더 체인지는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데미지가 단단하는 점. 자, 이게 좋은 점이고. 자, 다음은 가드를 해도 스플래시 데미지가 좋다라는 점이죠. 이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자, 상대가 이렇게 가드를 했을 때 때리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스플래시 데미지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거를 응용해 봤을 때 상대가 이제 딸피가 됐을 때 많은 이제 리그에서 유저들이 아, 쟤를 어떻게 죽이나 쟤를 어떻게 죽이나 되게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절대가 내당하면서. 그럴 때 아스마의 화둔 이 정도의 차이가 상대를 때려 눕힐 수 있거든요. 가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계속 단단한 말이죠. 이런 거는 끝내기 동작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상당히 진짜 허를 찌를 수 있는 그런 동작으로. 자, 그리고 한번 들어가게 되면 바꿔치기가 안됩니다. 데미지가 한방에 이런식으로 인술이 딱 판정을 받기 때문에 다다다다닥 이런식으로 뭐 연타가 들어가거나 그런 동작이 아니고, 뭐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동작이 아니라 한방 동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바꿔치기도 아니고 무조건 한방 데미지가 들어간다라는 그런 인술이죠. 또 인술 점수 이러면 또 거의 제 생각에는 A 점수 A 정도 된다라는 거. 아스마가 따지고 보면은
참 괜찮은 게 스틱어택이나 잡기나 인술 이런 거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오이는 중거리 정도 되고 속도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근거리에서 쓰는 게 낫습니다. 자, 아스마 오이 갑니다. 안 닿죠 여기서는. 중거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요 정도에 써야 되는데 이크조 하면서 막 동작이 길고 뛰어가는 게 빠르지 않습니다. 뭐 대시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 택배기사 아저씨가 나한테 뛰어오는 느낌? 아니 이건 좀 비유가 잘못된 것 같고 뭘 어떻게 비유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저게 어그로가 너무 강하다는 거. 딱 느리면서도 아 오는구나 나에게 오는구나 나에게 오고 있어 김오찌 이런 느낌 확실하게 든다라는 거. 약간 바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즈마의 오이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다. 아니고 이게 칼을 또 뒤로 빼면서 상대에게 눈치를 다 채게 한 다음에 모션도 저런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스마의 오이는 중거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딱 쓰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 근거리에서 쓰는 게 훨씬 더 상대를 가드를 못 시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바꿔치기를 못 쓰게 할 만한 긴장하게 할 만한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2부리그에도 많아요. 내가 분석해봤는데 2부리그에도 대체로 1부리그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고 루이님이 좀 그랬었고 루이님이 그랬거든요. 루이님이 1부리그 이번에 갔는데 나루토 한 2년인가 3년 정도 했잖아 루이님도.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뭐 그렇게까지 뭐 우승하거나 그런 거를 보여준 적이 없는 분인데 이번에 한 번 출전해서 1부리그를 갔단 말이야. 근데 그분을 보자면 딱 그거 하나입니다. 정말 인생 한방 진짜 뭐 내가 드디어 때가 됐군 뭐 이런 느낌보다는 한번 걸려보자 아싸라비야 아싸가우리 뭐 이런 느낌으로 1부리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나루토는 답이 없는 겁니다. 나루토는 내가 연습해서 좋은 결과 내는 것도 진짜 좋은 거지만 나루토 게임 자체는 하나 얻어 걸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아스마의 뭐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1부에서도 이런 갑자기 뜬금없는 오이가 나와서 그게 들어가는 동작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런 거를 저거는 말도 안 돼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딱 알아두고 리그를 봤을 때 저런 동작 나오면 내가 봤던 보람이 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리그가 두 배 세 배 꿀잼. 자, 그리고 각성 갑니다. 자, 각성을 가게 되면 뭐 거의 뭐 광역 어그로 광역 어그로고 그리고 뭐 빔샤벨이죠. 빔샤벨 이렇게 빔샤벨 들고 다니는데 자, 아스마는 각성 가게 되면 일단은 뭐 보이는 것처럼 차크라검이 양손 빔샤벨처럼 생겨가지고 리치가 상당히 깁니다. 자, 그리고 아래 중간 위평타가 하나로 다 이어지는데 12연타로 이어지고요. 일단은 갑니다. 자, 상당히 세죠? 상당히 빠르고 셉니다. 상당히 빠르고 센다라는 거. 그리고 자세히 보면 검기를 날리는데 캐릭터를 때렸을 때 캐릭터 뒤쪽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검기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 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연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이것도 예전에 이제 나루토 스톰 3였나 정확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아스마를 가지고 이렇게만 해서 평타를 때리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면 굳이 가지 않아도 이 검기만으로도 데미지를 상당히 많이 줬기 때문에 근접으로 가지 않고 약간 사기적인 그런 카드였거든 아스마가.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아스마의 이런 검기 자체가 완전히 하향이 됐다는 거. 이번 작품에서 완벽하게 완전히 하향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전작에서 좀 아스마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만약에 엄청나게 하향을 먹었고요. 자,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동작이 12연타까지 나갑니다.
근데 이제 상대가 맞지 않는 부분에서 검기로만 때렸을 때는 5연타 이상 나가지 않는다는. 아 잠깐만 안 맞았고. 자 다 맞으면, 아 한 대가 안 맞았어. 자 다 맞으면 뭐야 왜 이래. 어 5연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5연타가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 5연타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바뀌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멀리서 그렇게 야비 짓을 하면 내가 끊는다. 딱 이게 게임 제작자의 딱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100% 제작진이 하향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접에서도 그렇고 원거리에서도 근접에서 사실 하향이라는 느낌 많이 없고 원거리에서는 확실히 좀 하향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아스마의 공중평타 같은 경우에는 3연타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갑니다.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빡! 이게 사실 3연타지 2대야 2타라고 봐야 되거든. 왜냐면 이렇게 양쪽 이제 검으로 때린다고 해서 이게, 아 그건 아니구나. 처음에 바로 2연타가 들어가네. 근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말이 3연타지 2연타로 이루어진 거랑 거의 다름이 없고요.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가 막 들어올 때 한 대씩 이런 식으로 견제용으로도 너무나 좋고 근접에서도 아까 내가 말했죠? 공중에서 때리는 거는 데미지가 약해서 사람들이 잘 바꿔치기를 안 쓴다 위급한 순간에는. 근데 이럴 때 이제 이거 한 방이 이거 두 방이 데미지 상당히 세기 때문에 아스마가 각성 갔을 때는 공중평타가 상당히 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리검은 역시나 이런 식으로 풍둔 차크라 수리검, 아스마의 특유의 그 풍둔의 수리검이 나간다라는 거. 이 수리검은 다른 캐릭터 차크라 수리검보다 더 빠르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스틱 어택은 달려들면서 때려서 군중거리도 쓰기 좋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게 스틱 어택인데 뭐 스틱 어택이 이 정도에서 되나? 와 이거 진짜 좋네. 이게 거리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는 연타가 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견제용으로도 상당히 좋고. 근데 데미지 자체는 잠깐만 잘못 썼어. 근접에서 약간 아스마가 조금 데미지는 근데 근접이 아니면 조금 좋지 못하네요. 약간 좀 검기로만 이렇게 때리는 부분은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안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스마의 스티거트 같은 경우에는 달려들면서 때리다라는 거 그거는 좋지만 어느 정도 좀 근거리에서 써야 된다는 건 한 이 정도의 아니야 이거는 너무 이거 너무 실전에 쓰기 어렵고 이 정도 거리는 너무 짧고요.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때려도 달려들면서 스티거트기 딱 들어가면서 딱 데미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스티거트기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돌격 닌자라고 보면 됩니다. 아스마 같은 경우에는 각성 가게 되면은 진짜 정말 개돌격 닌자 라고 봐야 되겠고요. 각성을 가게 되면 잡기 모션이 이제 아까는 이제 근거리 밀치기였죠. 상대를 잡아서 날리는 그런 동작 그런 동작이었는데 이제는 잡기가 각성을 가게 되면은 길을 모았다가 검과 검기 밀치기 동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검기 사거리로 계산하면 역시 안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짜 이것도 근거리로 써줘야 되는데 자 일단은 갑니다. 잡기 이런 식으로 자 잡기는 이렇게 길을 모아서 들어가는 동작으로 바뀌고요. 자 근데 지금 보면 데미지 안 들어갔죠? 여기서는 이 정도로 들어갔는데 자 보면 이 잡기 동작도 이런 식으로 검기를 쓰게 됩니다. 나는 이걸 보고 야 이거 검기를 쓸 수 있는 거리에서 잡기를 쓰면 데미지가 들어가겠다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스마는 검기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많이 단점인데 너무 느리다라는 거. 차라리 아스마가 여기서 부들부들 떠는 것까진 좋은데 목소리를 내지 않았어야 됐어. 너무 티가 많이 난다라는 거죠. 너무 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상대가 봤을 때 어머 저거 뭐야? 어머 저거 뭐야? 하면서 벌써 어머 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뭐 2단 점프라든지 좀 빠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대처가 된다라는 거죠. 어, 약간 딜레이가 이 정도로 긴 거는 사실상 좀 쉽지 않다라는 거. 어, 이거는 가드를 깨고 이렇게 넣으면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죠. 각성을 가게 되면 가드 클래시 아이템을 못 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스마는 어,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쓰기 좀 많이 어렵다는 점이 있죠. 그러나 초보를 만났을 때는 이것만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보에 이제 눈물을 흘리게 하고 초보의 풀스를 베란다로 던지게 만들 수 있죠. 어, 약간 초보들한테 학살용으로는 어, 충분히 제가 많이 괴롭혀봐서 아는데 이 정도면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중수한테 이러고 있으면 부들부들 떨다가 거시기 잘린다라는 거. 어,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각성 인술은 그대로 이제 화둔 해적소로 들어갑니다. 어, 약간 거리 안 들어가고 한 요 정도. 자, 봤을 때는 그대로 화둔 해적소로 들어가고 이제 데미지가 좀 세죠. 근데 전체적으로 아스마는 각성을 가게 되면 너무 좋은 게 평타가 일단 너무 좋아요. 평타가 데미지가 순식간에 이만큼 단단하는 거죠. 내가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각성을 가게 되면은 막 이렇게 어 상대한테 맞을 때 이런 임팩트가 화면 흔들림? 뭔가 화면에 막 화면에 반 이상이 막 이렇게 임팩트로 보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쫄아가지고 뭘 눌러야 되지 막 실수 막 바꿔치기 썼다가 이어서 더 연타 계속 맞고 있고 막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아스마의 평타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약간 좀 멘탈에 나가게 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마는 각성 갔을 때 평타만 써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 평타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다른 거는 뭐 여기서 막 내가 여기서 보여줘야지 마부님 앞에서 좋은 리그 보여줄 거야 이러고 있다가 똥 싸면은 어, 거시기 잘린다는 거. 어,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그에서 이러고 있으면 거시기 잘린다는 거. 응당 잘려요. 싹싹 비어져. 어, 그러기 때문에 아스마는 각성을 가게 되면은 대체로 평사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스마의 캐릭터 분석 해부까지 모두 알아봤고요. 자, 다음 편은 코노아마루 편으로 오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300명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